십계명 내용이라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구원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담고 또 그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즉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마치 우리가 건강하는 법, 죽지 않고 사는 법, 또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법,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차선이 보통 2차선, 4차선, 8차선. 몽고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차선이 100차선도 넘었다. 그냥 초원을 달리면서 가는 것이 길이 되는. 마음의 길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차선이 너무 넓고요. 또 영적인 길은 너무나 차선이 넓어요. 그래서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2차선이면 선 그어가지고 2차선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져 버려요. 요즘은 우리 자녀들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죠. 요만한 공간만 있어도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스마트폰과 가상의 세계와 또 외부의 세계에 접속되는 걸 통해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쉽게 시선을 피해서 자기들의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인들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십계명 안에 아주 가장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건 마치 건강의 원칙과도 같고 교통 법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 가지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죠. 하나는 수직적인 것, 또 하나는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가 읽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또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두지 말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뭐 되지도 않은 일에 오 마이 갓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부르는 자는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여호와의 날을 잘 지켜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거가 십계명의 수직적인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수평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이웃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들과 함께 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살아라 그런 거죠. 서로 배려하고 또 정욕을 또 탐욕을 또 거짓을 증오를 나타내지 말고 함께 사랑하고 잘 살아라. 그게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 위험은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실은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뭔가 균열이 생긴다고요. 뭔가 삐걱거리고 뭔가 안 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좀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에 의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유혹받고 이용당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한 것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죄가 들어와서 생긴 것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광고에 여러분 감기 안 걸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죠?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일찍 자요. 뭐 이빨 닦고 자요. 그래도 걸리면 그럼 이제 약 선전이 나오는 거죠. 약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 판피린 코프? 같은 세대입니까 혹시? 네. 그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과자 뭐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조사한 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수십 년 똑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새우깡이고요. 그리고 또 뭐죠? 무슨 스프링스? 그것도 있고 뭐 또 있는데 하여튼 얘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새우깡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판피린 F? 판피린 코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일찍 자고 이빨 닦고 자고 이불 덮고 자요. 근데 누가 뭐 잘 아프려면 이빨 안 닦고 자요. 이불 차고 자요. 늦게 자요. 그러려고 일부러 그러겠어요. 아프려고. 근데 일찍 자고 이빨 닦고 자고 이불도 덮고 자는데 감기가 걸리는 것은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렇게 되면 감기가 걸리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감기가 걸렸나 할 때도 괜찮은데 괜찮겠다 근데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냐면 사실은 죄를 염두에 둔 거예요. 죄가 와서
제일 중요한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깨트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왜 그런 줄도 모르게 우리는 죽음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진단하는 거죠. 진단. 예? 병원에 가면요 먼저 진단을 해요. 그렇죠?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뭐 독일에서는 CT를 안 찍어주지만 어쨌든 진단을 이렇게 쭉 한다고요. 진단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진단 도구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아홉 가지는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걸 뭐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니까 음성. 음성이 아니고 예. 음성이 아니고 부정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율법은 부정적이구나. 아니죠. 부정적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죄가 미치는 영향을 가려내려고 진단하려고 부정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예? 뭐 박테리아도 이렇게 찍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막 염증이 심해졌다. 그럼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는 게 부정적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나라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러면 아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안 섬기고 괜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진 않아. 근데 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병이 났구나. 아 저 집사님이 요즘 시들시들하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들시들한 것은 C나 D를 맞으면 시들시들 했거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적이 CD,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사역하면 자꾸 인상 쓰고, 불평하고, 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낭인이 된다, 제가 그랬죠. 예. 그건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듣기 싫으시죠?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교회 낭인, 영적 낭인,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도 가끔씩은 서러운데 거기서 신앙적으로 떠도는 인생 되는 건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이러스가 들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요, 그 우리 안에서 그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검사를 해내. 그래서 아,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이 생겼구나. 아, 내가 우상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기준을 갖다 대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요즘 재미도 없어. 그리고 찬양할 때도 기쁨도 없어. 기도하는데 눈물도 안 나. 예. 그리고 자꾸 뭔가 딴 생각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그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보면 자꾸 혐오감만 생기고 자꾸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분노가 생겨요. 그런 수평적인 관계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걸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예, 우리 안에 뭔가가 질병이 왔는지를 죄가 어느 분야에 들어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그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지키면 건강해요, 건강해. 그지만 그게 안 됐을 적에 아 내가 그러면 그죠?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구나. 열이 나고 그래서 힘이 빠져.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힘을 내야지. 예, 열을 없애야지. 안 돼. 그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사이에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해서 이 두 가지로 다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서도 좀 요상한 서기관인데 이 사람은 괜찮은 서기관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네게서 멀지 않구나. 예수님이 듣고 나중에 이렇게 칭찬을 하신 괜찮은 서기관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같이 괜찮은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유다같이 별로 안 괜찮은 제자도 있고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보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한사코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예.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 그런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여기에 비춰서 보면 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내가 죄에 감염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예, 감염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26절 이하에 또 28절에서 32절 사이에 있는 대로 예,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정욕에 우리가 내어버려진 듯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버림받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따라서 눈물은 흐르지만 그러나 마음은 개선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적에 누가 얘기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내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더 마음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영구 면역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백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구원을 주시지 왜 나중에 주시느냐고요? 예, 그 저도 초등학교 때는 그런 질문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내게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될 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그런데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단계로. 예,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죄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깨닫게 되면서 아, 이 죄를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예,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유년기를 지나서 아이들이 죄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죄인 줄 잘 몰라요. 예, 부모들도 처음엔 잘 몰라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자꾸 분명히 아이들끼리도 권력 싸움을 하는데 세 명만 있으면 한 명 왕따시키고 예, 가진 거 뺏고 있는 건데도 안 주려고 하고 예, 갖고 있는 거 좀 같이 놀아 그러면 가서 탁 때리고 그리고 너 또 같이 놀아 그러면 막 집어던지고 울면서 가. 옆집 사람이 보면 되게 미운데 부모가 보면 안쓰럽고 예, 그러면서 저게 무슨 죄가 있겠어. 그냥 애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은 죄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의 의지도 아직 별로 없는 가운데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감염되는 죄 같은 거죠.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 아이들이 어느 날 깜짝 놀라요. 내 안에 정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뭐 교육에서는 신체 발달에 따라 생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얘기해요. 통과 의례라고. 근데 아니요. 분명히 정욕이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봤어요? 그죠? 정욕이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야, 처음엔. 이상하고 두려운 거야. 뭔가 혐오스럽고 불쾌해. 그렇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차 그 죄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감염되고 또 그리고 죄가 내 자신이 되고 내가 죄가 되는 그런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것은 그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막연한 양심의 가책 그런 거 말고요. 네? 아하, 이것이 바로 죄구나.
인격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죄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면 네 죄에서 내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뭐냐면요, 네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생각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사함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마치 그냥 항생제를 먹으니까 나아버린 것처럼 이제 그죠? 예, 약을 먹으니까 나은 것처럼 그 병원균에서 그 병원체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내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철학자들이 싫어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저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의 세례를 받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경과 예수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고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상한 거라고. 그래서 뭐 실존주의도 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넘고 뭐 그래서 뭔가 고상한 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따라서 1대1 처방을 해요. 1대1 처방을, 그죠? 1대1 처방을 합니다. 뭔가 종기가 있으면 도려내고요. 대가를 치러요. 뭔가가 몸이 부패해가면요, 뭐 동상에 걸려가지고 썩어가면요, 절단을 해요, 절단을. 그러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절단해야 돼요. 뭔가 생각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면은 손가락도 다시 낫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요. 없어요. 절단해야 돼. 그렇죠. 예.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떼어내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런 약과 같아요. 죄를 떼어내는 약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믿으면 그것은 약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죄가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죄가 죄인 줄을 알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그죠?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래서 다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됐어요. 그게 약기운이에요, 약기운. 어릴 때 제가 감기를 자주 걸려서 병원 가면 항상 해열제를 줬거든요. 해열제하고 항생제하고. 항생제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항생제를 많이 줬으니까 뭐 그분들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뭐 사랑해서 줬으니까 뭐, 그죠? 네. 그래서 항생제를 장복했으니까. 근데 항생제하고 이제 해열제하고 소화제하고 같이 주잖아요. 소화제하고. 약을 만큼 주죠. 먹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땀이. 해열제를 먹으니까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했어요? 막 운동했나요? 막 땀나라, 막 해야지. 아니, 뭐 생각했습니까? 열이 났으니까 땀을 내야 돼. 그러면 땀이 곧 나겠지? 그래갖고 땀이 났나요? 아니요, 약 먹었어요, 그냥 약 먹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1단계는 뭐냐면요, 약 먹는 거예요, 약 먹는 거. 십자가라는 약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약을 먹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돌팔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나, 뭐 왜 형이상학은 왜 난관에 부딪혔는가, 인간의 정신은 왜 벽을 넘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극복해보려고 개코나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 먹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일단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내 안에서 분리가 돼. 그리고 열이 나, 막 열이 나.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도 되게 멋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1단계. 이것을 신학이나 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의롭다 하심.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요? Justification. 레스트페르티궁. 그건 이제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써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네가 항체가 생겼다. 그런 거죠. 우리가 백신 맞고 가서 피검사 해보니까 항체 생겼어요. 근데 뭐 항체가 95% 생겼어요. 그런 거죠.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아마 거의 안 걸릴걸? 우리 이상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거의 안 걸려요. 괜찮아요. 걸려도 죽지는 않아요. 큰 소리를 잘 안 치는 분인데 되게 큰 소리 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죽지는 않겠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와서 죄를 깨닫고 예, 주님의 구원을 처음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나에게서 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칭의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칭의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을 주는 거야. 예,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거예요. 예, 당신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고 그 인풍 그 부후에다가 딱 찍어갖고 주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자기 믿음은 뭐가 못 났고 뭐가 못 났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 그 인풍, 예, 인풍을 말하죠? 접종, 예, 십자가 접종 1단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냥 지옥으로 바로 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는 소리 좀 많이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은 그냥 물에서 건져놓은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죄가 나에게서 처음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예? 사춘기 때도 안 떨어지고 청년 때도 안 떨어지고 어느 경우에도 안 떨어지고 좋은 책을 읽어도 양서를 100권 읽어도 안 떨어지고 뭐 생각을 막 굴려서 해도 안 떨어지던 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죄가 툭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러고 나가는데 또 누가 그랬대요. 예.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전에 우리 법인장으로 왔던 성도예요. 미국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막 이제 새벽기도를 데려가서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막 안수를 해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방언을 받아라 그러면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 와서 목사님이 안수를 탁 했는데 정말 방언을 받아라 그런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얘기를 한 거예요. 방언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집을 갔대요. 예? 그 뭐 방이 있는 술집 그런 데를 예, 갔나 봐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뭐 방이 쭉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도 또 전에 습관에 따라 술을 이렇게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성령 받은 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이 있는 집에 가서 술도 먹고 해가지고 방언이 이제 사라졌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래 되게. 화장실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 화장을 고치면서 이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방언이 되더래. 예, 아직도 약효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그분은요? 예,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방이 있는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뭐 그래도 여전히 방언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네. 그죠? 뭐가 또 끄덕거려. 왜 끄덕거려 거기서. 에? 뭐가 또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지. 그게 뭐냐면 그걸 뭐라고 그래. 불완전하다는 거지. 불완전하다는 거. 에? 그렇게 나가서 막 은혜 받고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나오고 막 초청하니까 막 손들고 막 일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사람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고 막 저야 하고 했는데 막 바로 나가가지고 누가 차 옆에서 이렇게 가니까 저런 씨. 그냥 욕이 금방 나와. 어?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했는데 욕도 금방 나오고 또 가서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뭐 나오니까 저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거짓말이야. 전에는 그냥 너무 쉽게 했던 말이라 이게 나도 모르게 또 그 세금 몇 푼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거짓말. 뭐. 그리고 또 막 화내고 막 욕설한 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뭐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시원찮은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이 뭔가 잘못된 일인가? 결국은 이거 전부 다 허당이고 가짜인가?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 구원은
성경이 얘기하는 적어도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처음 1단계, 약을 먹었을 때 약기운 나는 거. 그래서 아, 이거 약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약이 우리가 간염 백 접종을 맞을 때처럼 이제 접종을 맞으면 간염 바이러스에는 더 이상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간이 그냥 안 죽는 불멸의 간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하루 저녁에 시바스리갈 한 병씩 계속 먹으면 곧 돌아가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있는 거죠. 성장하는 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전에는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죄가 들어왔는가를 진단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뭔가 성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질병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그런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면역력을 가진 사람. 가만히 있어도 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욕하지 않기 위해서,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자꾸 간증이 쌓이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구원의 단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계명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가면 내게 뭔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뻐하는 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내게 기쁨이 되죠.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섬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지갑을 지출하고 이런 것도 계산이 되었던 내가 굉장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마지막에 세 번째 영화의 단계가 됩니다. 그 영화는 이제 완성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온전하게 영화된다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 뭐냐면요. 죄에 감염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육신 때문이잖아요. 물과 단백질인 이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썩어져 버릴 그런 감정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적에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영적인 것만 남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될 때는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죠. 그때는 더 이상 죄짓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복음 DNA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괴롭힘 당하던 육신은 썩어져서 사라지고 우리들 안에 있는 복음을 품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몸은 부활체가 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영화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성화가 아직도 부족해요.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나의 구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즉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약 먹으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일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좋은 일 안 했어도 상관없어. 모순이 있어도 상관없어. 예배당 끝나자마자 나가서 막 담배 찾아서 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그 피만 있으면 돼. 그 십자가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제 매맞아. 예? 그죠? 생후 2개월로 50년을 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꾸 쓰임받고 성장하고 그게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건데 이것은 위선자가 되어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나는 위선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아이들 그러는 것처럼 위악을 행하려고 그게 아니고 성화는 성령과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받은 이가 함께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온라인 상태만 들어가 있는가 보면 돼요. 제가 요즘 막 9월달, 10월달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더니 막 시차가 막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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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어제도 중간에 잠이 깼는데 또 약간 호흡이 좀 답답하면서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 그럴 때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메일도 보고 카톡도 좀 보고 잠깐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한 시간이 금방 가죠. 예.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온라인 상태에 있는지 뭐 나와 관련된 뭐 저한테 오는 카톡이라는 게 전부 우리 교인들 나눔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읽었던 거 이렇게 내가 970번까지 읽었는데 지금 760번이네 또 몇 번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라인 상태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눔 자꾸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뭔가 정상체함을 자주 하게 되고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나 또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 한마음교회 안에서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다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요. 그냥 전멸하듯이 자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정말 어떻게 드리는지 혼수상태로 드리고 나가서 교제만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깨어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정말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10년, 20년이 갔는데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순수해지는 분들을 만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놀라움을 많이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 순수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과거에는 프로 불편러이고 또 뭐 빌런이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부정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그렇게 익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은요. 수직과 수평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휴머니즘이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한 사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은 최초의 그런 온전한 우리의 백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함정이에요. 제가 휴머니즘에서 길을 잃었던 게 그거예요. 노력하고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바꾸고 뭔가 생각을 한국 축구 거듭나야 된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거듭남 예? 생각을 바꾸고 삶의 노력을 바꾸고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거기서 걸렸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휴머니즘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돼. 옛날 얘기로 따지면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돼. 로마서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와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거. 그죠? 접붙여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의 DNA를 우리 안으로 이식해 갖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것은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참여 기도가 전통 우리 예배 리터지에 따라 있고 1, 3부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여 기도 시간에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는 회개, 아, 회개는, 참회는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자책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참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죄를 떼어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시게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를 떼어내요. 나를 죄를 떼어내. 근데 내가 못 떼어내게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민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 잘못이 곧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나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잘못은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내가 잘못만 딱 떼어갖고 갈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생각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니까 저분이 너 그거 잘못한 놈 하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나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잊어버렸어요. 나는요, 내 잘못을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잘못이 사라져버렸거든. 그죠? 예.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럼 왜 회개라는 말을 했을까요? 내가 회개한다. 왜 회개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 그것은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진정한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건망증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건망증이. 그 죄의 인과관계가 내게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 20년 믿은 사람은 20년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어디서부터 할까요? 내가 그 집사님하고 싸운 얘기부터 할까요? 권사님하고 싸운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목사님하고 사이가 멀어진 얘기부터 할까요? 예배하다가 실망한 얘기부터 할까요? 성가대하다가 어려운 일부터 할까요? 아니면 교사하다가 어려운 일부터 할까요? 20년을 한 많은 사연이 끝도 없이 많아서 한 많은 왜 예수 믿었지? 왜 예수 믿었지? 네, 그런 거죠. 아니죠.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소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워.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채워서 자꾸 훈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간증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해도 돌아보니 25주년 지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일이 많죠. 그죠? 네. 11월 첫째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려다가 특세 두 주 하고 추수감사주일 두 번째 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세어보자고요. 예,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감사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적어 올리고 싶습니다. 예,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힘든 일만 많았어요.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우리들의 기억과 의식을 왜곡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예, 그 만 가지 감사를 생각해 볼지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마지막 가사는 뭐예요? 예, 해처럼 밝게 살면서 뭐 그 우리말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원래 가사에는 뭐예요? 10,000 years. 만 년을 주님과 함께 그 빛나는 햇볕 아래서 만 년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그 메모리를 다 까먹게 만들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 만들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는 성화되고 영화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온전히 성공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온전히 성공할 겁니다. 아마도 다음 달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막 얘기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요. 글쎄, 뭐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하도 많으니까 모퉁이 돌고 인사하고 모퉁이 돌고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또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로 깔아놓은 게 얼만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예? 어쩌다가 공항에서 콜라 한 잔 사준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콜라가 아니라 밥값 내준 것만 해도 40번, 50번, 60번인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와 같이 대접하실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쾌한 기억 속에 여러분의 존재를 파묻어 놓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다. 잠 안 오는 새벽에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거든 셔터나 물러가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찬송 부르시고요. 예. 만년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온 열방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